이난희의 주력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대표 전문가 이난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장 어떤 종목 주력할지 고민들 많으신데요.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제 주가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죠, 그죠? 그말 한마디에 이제 전체적인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러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보면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테마가 이루어졌다, 그죠? 에이프로젠 관련한 에이프로젠의 상장 관련한 이 대표 주관사의 선정 모멘텀으로 인해서 에이프로젠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또 대선주도 좀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또 디지털 화폐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두 가지의 어떤 그 테마를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대선 관련한 이런 어떤 테마 중에서 전 경기지사의 그 이재명 관련한 주로서 좀 이스타코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종목은 뭐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그죠? 전체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그런 어떤 규모의 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정책주가 되느냐 하면은 이재명의 어떤 기본 주택 관련한 이런 어떤 내용으로서 사실 이 이스타코는 기업은 그 미분양돼 있는 어떤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성 있게 좀 움직이고요.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좀 미어령 비어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잘 참고하시고요. 또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지털 화폐와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 사실 디지털 화폐 하면은 여러분들 뭐 KCT라든지 한네트, 물론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양수 겸자. 그러니까 이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약간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되지만은 또 가상화폐 관련주, 또 대북 철도 관련주, 그죠? 물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무인 자동화 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사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약간 테마성, 그죠?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에 그 네이버의 어떤 자회사의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그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에서 진행하는 그 모의, 그죠? 그런 어떤 그 실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런 서비스에 대한 기술들을 어떻게 작용할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6월 달까지는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정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배율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패턴의 종목들은 항상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자금을 하시면은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추세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 구조 잘 형성하시고요. 항상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